서울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 바로 성수동입니다. 요즘은 팝업 스토어에 가기 위해 성수동에 간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팝업 스토어는 짧게는 하루에서 이틀, 길게는 두세 달 동안 매장을 열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는 마케팅입니다. 하지만 이 팝업 스토어 때문에 기존 상인들은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24일 서울 성수동 거리. 개성 있게 꾸며놓은 팝업 스토어 여러 곳이 눈에 띕니다. 단기간 매장을 열어 상품을 알리는 방식의 팝업 스토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인기입니다. 최근 2, 3년 새 성수동 카페거리 부근 연무장길에 팝업 스토어가 꾸준히 들어서면서 성수동은 팝업의 성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팝업 자체가 몰려있기도 하고 아예 이렇게 뭐 한 바퀴 돌아서 이런 그런 것도 한번 싹 받아가는 그런 주제도 있고.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찾아서 럭키드로 같은 걸로 뽑아서 화장품 같은 거 주기도 하고. 팝업 스토어 열풍의 여파로 성수동은 연일 공사 중입니다. 단기간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 특성상 기존 매장을 철거하거나 새롭게 매장을 꾸미는 작업이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팝업 운영이 끝나면 공실도 쏟아집니다. 네, 팝업 스토어가 문을 열면 운영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줄을 설 정도로 사람이 몰리지만 운영 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공실이 됩니다. 팝업 스토어를 낯설게 느꼈던 건물 소유주들은 이제 팝업 스토어를 위한 단기 계약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평균 한 달 단위로 계약하는 팝업 스토어는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고 따라서 1년에 최대 5%인 임대료 상승 제한을 따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업체가 하고 있고 그 업체가 나가면 바로 뭐 며칠 뒤에 다시 들어오고 여러 업체가 지금 계속 차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자리 그리고 평수도 선호하는 평수가 있어요. 한 40평에서 60평대 사이. 한 달 정도 하신다 그러면 뭐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싼 가격은 아니에요. 일반 임대차 계약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 됐고 그 피해는 오랜 시간 성수동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수동에서 20년 넘게 수제화 가게를 운영해온 유홍식 씨는 치솟는 월세 때문에 성수동 안에서 여러 번 가게를 옮겼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아, 집세가 비싸니까 올라왔죠. 싼 데 찾았어요. 감당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랐죠. 월세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냥 오른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긴 업체도 많다고 말합니다. 거의 다 옮겼어요. 부자재 파는 사람들도 다 집세 산들어 옮겼어요. 뭐 나라에서는 5% 법으로 규정했지만은 이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5%라는 거는 너희들 얘기다 이 말이에요. 동네를 대표해온 상인들이 둥지에서 내몰리는 현상,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성수동에서도 심화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도 비싼데 팝업 스토어의 유행으로 임대료가 더 치솟으면서 이런 현상에 가속도가 붙는 형국입니다. 수익성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시설들이 채워가는 과정이니까 분명히 젠트리피케이션이죠. 지금의 흐름은 사실은 거역하기 좀 힘들 것 같고 공공이 뭐 임대를 한다든지 공공 임대 상가의 어떤 그 구도를 끌고 가는 것도 지역이 갖고 있는 오래된 역사적 그런 상징성이나 가치를 뭐 지켜줄 수는 있을 테니까 노력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들만 선점하다 보니 성수동만의 고유한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경리단길 등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경험한 다른 지역들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리입니다.